가시죠. 내가 이미 더 조금 안 되니까. 자, 그 전에 뭐 박형욱 같은 소리도 나고 막. 자, 장기비. 오지마, 오지마. 어? 와, 여기 좋다, 여기도. 한여름에 아주 그냥 나무들이 엄청 많네. 야, 오늘 여기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개구리. 개구리가 있다는 건 뱀도 있다는 건데.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두둥딱 뚜삐. 오늘 제가 온 곳은 원주에 위치한 그린의 캠핑장입니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 캠핑장도 굉장히 크고 나무들이 많은 그런 캠핑장이라서 굉장히 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근데 날파리, 이놈의 날파리는 요즘에 어디 가나 많은 것 같아요. 땀 흘리기도 전인데 벌써 이렇게 날파리들이 이렇게 오네요. 아, 제가 오늘 드디어 첫 에어 텐트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제가 오늘 솔로 캠핑, 오늘 가족들이 다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솔로 캠핑을 하지만 한번 에어 텐트,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에어 텐트 한번 오늘 쳐보고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러 혼자 한번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피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날파리 있었대. 와, 날씨가 진지하게 덥네. 와, 이 줄도 진짜 엄청 길어요. 와. 자, 구성품을 보시면, 자, 0.3T, 꽤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TPU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너 텐트입니다. 이게 특이하게 이너 텐트는 면 텐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면 텐트 이너 텐트고 바닥면은 폴리로, 아,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펌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업라이트 폴 두 개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이고요. 플라이를 한쪽 면을 세워가지고 업라이트 폴을 대서 좀 이렇게 타프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칭이 굉장히 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 에어텐트를 처음 써봐서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팩 다운을 미리 한 다음에 팩을 박아주면 자리 바로 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끈을 늘려주고 줄여줄 수 있는 여기에다가 팩을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좀 이따가 텐션 주면서 다시 박을 거라서 절반만, 풀리지 않을 정도만. 가팩인데 너무 많이 박았네. 이 정도만 박아주면 돼요. 이거 펌프 언제 넣냐. 자, 지금 가팩은 4개, 4군데에다가 가팩은 다 박았어요. 자, 이제 대망의 바람 넣는 거. 바람 넣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그냥 호스를 껴주면 되고요. 아, 더워. 이거 바람 많이 나오나?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바람 넣는 쪽은 한 면에만 있는데, 이쪽 하나, 둘, 여기는 바람을 빼는 쪽이에요. 바람 째는 쪽인가 봐. 여기는 잠가주시고, 이쪽도 잠가주시고, 이쪽이나 이쪽 두 군데로 한번 넣으시면 되는데, 바람은 한 곳에다 넣으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빼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바람이 계속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있는 상태, 이게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 요 상태로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요 상태요. 자, 시작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에어펌프 사세요. 에어펌프. 모든 정신건강에 에어펌프가 좋겠네.
한 5분? 체감상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돌려주고 그냥 막아주면 되고요. 자, 안에 이렇게 보시면 에어텐트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터져버리면은 우리가 저 캠핑을 못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락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잠가주시면 이렇게 잠가주시면 바람이 빠져도 한쪽만 빠지고 다른 쪽은 빠지지 않습니다. 4개 이쪽도 5개 6개 맨 위쪽 라인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지금 바람 다 들어갔어요. 벌써 엄청 빨리 네, 엄청 잘 들어가네. 자, 이쪽은 메쉬가 있어요. 메쉬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우레탄 창을 제가 한번 껴볼게요. 처음이니까. 우레탄은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양옆에는 지퍼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퍼가 이중 지퍼예요. 그래서 한쪽은 그냥 일반 문, 그리고 이쪽은 우레탄 채우는 이런 두꺼운 지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구분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안쪽에서 안 접냐면 여기다 어떻게 플라이를 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플라이를 보여드리면 아 바깥으로 접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얼었네. 씨 망했다. 너무 덥다 근데. 야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 지금 이게 플라이를 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아서 접어서 그냥 저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업라이트 포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양쪽으로 날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양옆에를 올려버리면 날개를 완전 핀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쪽은 그냥 말아서 올리고 이쪽은 업라이트 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품 중에 폴대도 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업라이트 포를 할 수 있게 두 개도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두껍진 않아요. 예, 그래도 뭐 업라이트 폴은 크게 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아 날파리가 근데 진짜 괴로울 정도로 막 눈으로 막 들어가 그러네 얘네들. 와 완전 감이 가잖아. 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날파리 왜 이래 미쳤네. 중간 폴대는 그냥 이런 민자로 생겼고요. 마지막에는 고무 파킹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죠. 스트링 넣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한 2m 10, 20 나오겠네요.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2m 한 10 정도 나오겠네. 너무 괴롭다. 아 진짜 여름 더워 죽겠는데 씨 날파리까지 잃어버리네. 와 진짜 난리다 난리. 야 진짜 괴롭다 괴로워. 씨. 와 진짜 여러분 이 보일걸 이제? 이봐 날파리 보이죠? 와 진짜 야 촬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애들 달가들이네.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데도 다 사이트예요. 근데 굉장히 이쁘죠.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사이트들이 좀 있고요. 굉장히 이쁜데 이런 데도 단독 사이트예요. 네, 그냥 이렇게 대치시면 되고요. 근데 날파리가 여기는 뭐 날파리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아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이쁘다. 그렇죠. 하늘 너무 이쁘다. 저는 지금 씻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키우는 우리 반려견 엄청 커요. 장난 아니야. 와 이름이 뭐야? 장군이야. 장군이, 야, 너 그래, 장군이답다, 이름이. 안녕! 무서워. 와, 얼굴이 저보다 큰 것 같아.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변기 있고, 그리고 대변기 있고, 여기 샤워실이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씻고 왔거든요. 와 근데 벌써 지금 땀이 또 그대로 났어. 그대로. 와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세팅도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배도 고프고 지금 큰일 났네요. 이 날파리 보이죠. 와 얘들 어떻게 해 얘들.
이제 그럼 여기 사우나네 완전. 자, 자, 짱이비. 아우. 아, 주변에 근데 온갖 곤충과 동물들이 좀 많아요, 지금. 자리를 잘못 잡았네. 예쁘기만 하다고 그냥 여기 잡았더니. 아. 야, 이게 자겠나 싶네요, 이렇게 해서. 흘렀네. 와. 소리 엄청 들리지. 덥지. 야, 난리가 아니네. 한 번 더 씻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가 엄청 돌아다니네 여기. 잠 다 잤는데 지금. 아, 잠 못 자겠는데. 센터에다 놓고 자야겠다 이거. 여기다 두면은 못 자겠다 잠. 100% 못 자네. 여러분 이게 지금 화면이 뿌간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화생방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벌레들이 좀 많이 들어왔길래. 화생방을 만들어 놨더니 저까지 눈이 아프네요 그냥. 아 이거 참. 근데 지금 이 캠장님이 유튜브 촬영을 한다 그랬더니 단독 사이트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주변에 뭐 발자국 같은 소리도 나고 막 그러네요.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 그리고 막 앵앵 소리 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풀벌레 소리들은 괜찮아요. 근데 막 아 막 뭐 큰 짐승들이 있는 것 같이 막 촥촥촥 소리 나고 막 그러네. 지금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아 점심도 안 먹었는데 입맛도 없네요 지금. 아 여름 캠핑은 이제 거의 막바지긴 하지만 아 여러분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 위통도 다 까고 있어가지고 일단 밥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부대찌개 가져왔거든요. 일단 부대찌개라도 일단 먹으면서. 와 근데 눈이 막 너무 맵네. 일단 부대찌개라도 먹겠습니다. 뭘 먹어야 돼 지금. 살려면 먹어야 돼. 그리고 오늘은 술김에 자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돼 안 돼. 술 안 먹으면 안 돼.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 벌써 한 9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도 먹어야지. 몸매 유지하려면 먹어야죠. 개구리가 막 여기 막 들어와 있어 이렇게. 어떡하면 좋냐. 제 딸아 또 뱀 들어오면 어떡하냐. 아, 자식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의 막걸리는 원주 치악산 생 막걸리입니다. 뚱캔으로 사서 뚱캔? 뚱병 일단 따주시고 다시 잠가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어우 확실히 큰 거는 무거워. 자 한잔하시죠. 자 짠 짠 짱이비. 하스! 아니구나, 막걸리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짠! 짠! 짱이비! 맥걸리 컬킨? 아 좋다. 해가 지고 이제 조금 저녁때가 되니까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아 아까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씻고 바로 뒤두르면 더 이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이거 오늘은 역대급이다 막 그랬었거든요. 아 텐트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아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짱캠핑 부대찌개가 아니에요. 진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부대찌개 이거보다 한 두 배는 많고요. 제 입맛에는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라면 사리 더 큰 거 들어가고요. 꼭 한번 시켜보세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맥걸리 컬캠 먹어야지. 짠 짠 짱캠핑. 우 맛있다 이거. 옛날에 한번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맛있어. 치악산 생막걸리. 지금 제 뷰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딱 그 이너 텐트 그 자리예요. 근데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M620 안에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메시는 다 열어놨고 앞에는 우레탄 창 이렇게 해놨습니다. 머리가 아키머리네. 또 아키머리 같이 숱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여기 주변에 지금 그냥 풀벌레 소리도 지금 들리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풀벌레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풀벌레 소리가 아니라 이게 풀이 막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여기 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막 많이 막 슥슥이 아니라 슉슉 이런 거 풀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꽤 크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약간 무섭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술을 좀 취하고 술김에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잔 먹었는데 좀 약간 눈이 풀리네? 오늘 너무 피곤했거든요.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아, 그럼 저는 라이브에 참여하시려면 알람 설정을 해두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좋댔구만! 비온다! 정말 라이브를 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니 지금 역시 비오는게 아니고요, 지금 라이브 킨지가 13분 됐는데 키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야 비 많이 온다.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릴리 짬! 옳지 옳지. 이 새끼들 이봐 들어오려고 그래. 이 새끼들 나의 공간으로. 새끼들 오지마 오지마. 어, 이 새끼, 이봐, 이봐. 이거, 이 새끼들, 이놈 새끼들. 이 새끼들 못 들어오지? 이놈의 새끼들. 새끼들 들어와서 뭘 하려고 나한테 이러 들어오려고 저렇게 길을 쓰고 들어오나. 추종자는 원래, 여기 뭐다. 어! 무너졌어.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어 텐트 쓰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너졌어, 갑자기 지금. 텐트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갑자기 지금 혹시 에어텐트 쓰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 바람을 들려서 그런 거야? 알러브 불러주세요. 야 차단시켜 줘. 지금 심각한 수준이야. 야 잠깐만. 아까 그 넓던 데가 지금 완전 지금 무너졌어 지금. 우씨. 상태가 아니고 나와져 있는 상태로 잠가 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바람 넣는 게가 두 군데다 보니까 제가 한 군데를 이거를 들어간 상태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라방하다가 텐트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와 아침부터 지금 조금 비가 온 거를 정비를 하고 일어나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덥네. 아침부터 엄청 덥네. 조금 치워놓고 그러고 아침에 간단하게 컵누들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요.
발사. 저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를 즐깁니다. 커피는 맥심.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밤만 되면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어저께도 사실 약간 좀 무서웠어요. 햇빛이 찌네요. 말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와, 나 병 걸렸나?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와, 그렇게까지 더운 그런 날씨는 아닌데. 와, 근데 습도가 높은 것 같아요. 습도가 지금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땀이 뚝뚝 떨어지네요. 와, 여러분 제가 뭐 운동을 안 해도 캠핑 나와서 운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 덥다 진짜. 와, 거의 다 말렸는데 비 오고, 씨. 핏방울이 떨어져. 어떡해, 갑자기. 접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거의 다 말렸으니까 차라리. 더 말리는 데, 오, 씨. 오, 이씨. 당나권들. 당나권. 저기도 한 마리, 씨. 이거 어떻게 옮기냐? 가방이 맞나 보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가방이 좀 작아요. 처음에 패킹 돼 있을 때 그리고 피칭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가방에 넣을 때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그거 넣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폴대랑 그 우레탄 창 요거 그리고 저 펌프까지 요거는 그냥 따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요거 본체랑 이너 텐트만 여기다 넣고 다니려고 합니다. 얼굴을 눌러주면서 한번 피칭이 아주 그냥 아작이 나버렸네. 자, 이렇게 하고 플라이 여기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말려놨는데 이거 바로 접을 수 있을까 여기서? 다 들어졌다. 씨, 남인님한테 혼나겠다. 저 지금 씻고 왔거든요. 근데 그새 또 땀이 엄청나요. 와, 철수는 지금 다 했고요. 완전히 정리 다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스펙타클했죠. 어젯밤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 또 오늘 날씨가 이렇게 또 쨍쨍합니다. 우리 가족 첫 에어 텐트예요. 드베르그의 M620. 아,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정말 색깔도 너무 이쁘고 공간도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너 텐트는 제가 조만간 우리 가족 캠핑 가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면 텐트의 이너 텐트는 어떤지 한번 후기를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캠핑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